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서정건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 의회를 공부합니다. 미국 의회를 공부하고 미국 국내 정치와 외교 정책의 상관성 이런 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원건 교수님께서 보시는 국제정치적 시각 또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약간 보완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가 어떻게 미국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쪽 공부를 합니다. 사실 트럼프 전까지만 해도 뭐 그냥 국제정치 시각에서 보는 미국이 우리가 아는 미국 그대로였는데, 트럼프가 등장한 이후 거의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이 국내 정치도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경각심이 많이 생겼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반부에는 미국 대선 관련된 뭐 전망이랄까 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저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뭐 누가 될 거냐라고 궁금해하시겠지만, 미국에 가서 뭐 최고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셔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당하게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 대통령제 시스템에 따르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바뀌는 이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당제 시스템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국 연방의회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고, 그다음에 미국은 기본적으로 페더럴리즘입니다. 아침에 제가 경총 그 포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미국은 50개의 주가 지금 현재 한국 기업을 놓고 서로 경쟁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을 잘 알고 대처할 것인가 관련돼서 우리가 좀 많이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 미국 대선 왜 중요한가? 뭐 미국 대선이 언제 안 중요했던 적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이걸 좀 미국 정치 컨텍스트에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미국 의회의 대통령 견제 권력이 굉장히 약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특히 상원에서 미국 대통령을 견제하려면 소위 foreign policy heavyweight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상원의 중진 상원의원이 있어서 미국 대통령한테 4년짜리 혹은 8년짜리 미국 대통령한테 뭐 오바마야 내가 옛날에 레이건 때 봤는데 뭐 이랬단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미국 상원이 있어야 되는, 의원이 있어야 되는데, 존 맥케인 사망 이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는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 정치 양극화는 어떤 양상이냐면, 사실 미국 사람들이 그 생애 주기 동안에 한 세 번 네 번 정도 이사를 한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자기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구조로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느 뉴저지 어느 동네 가면 뭐 게이 커플이 굉장히 많고요. 교회는 절대 안 가고요. 총기 규제 하자는 시위 매일 하고요. 커뮤니티 통해서 특강자 불러서 얘기 듣고요. 뭐 이런 식이고, 알라바마, 테네시 이런 쪽에 가면 교회 일주일에 세 번씩 갑니다. 혹은 네 번도 가고요. 그 다음에 집집마다 총기가 한 다섯 자루씩 있고, 그 다음에 카멜라 해리스는 커뮤니스트다 이렇게 믿는. 그 양극화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워낙 좁은 나라에 사람은 많고 뭐 정책적인 어떤 차이는 거의 없는 인물 양극화라고 하면, 미국은 그래도 지역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한국 양극화와 미국 양극화는 조금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 전체 대통령이 아니고 반쪽짜리 대통령을 뽑는 그런 구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는 저희가 프로세스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는 그 상황은 대통령이 의회에 우크라이나 에이드 비를 요청하면 미국 의회가 통과시킵니다. 자, 그런 프로세스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의회에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을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 의회가 독단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고 나설 수 있을까요? 별로 그런 역사는 미국 역사에서 거의 없습니다. 1812년에 미국이 영국과 전쟁할 때 제임스 매디슨은 미적미적됐는데, 그 당시 미국 의회에 워학스라고 하는 전쟁파가 있어서 전쟁을 부추겼어요. 그래서 영국 간의 전쟁이 벌어진 적이 있고,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미국 의회가 닉슨의 비토를 무릅쓰고 전쟁 권한법이라는 것을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뭐 거의 예외적인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지원이 중단될 텐데, 이거를 유럽이 어떻게 언제 시그널을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린 에너지나 뭐 기후 위기 관련돼서는 재밌는 것이 미국 공화당이나 트럼프 쪽은 기후 위기는 페이크 뉴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 쪽은 기후 위기 굉장히 심각하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 정치 양극화를 얘기하지만 가장 양극화가 심각한 심한 정책 영역은 기후 위기 정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해리스가 되면 뭐 바이든 외교 정책을 계승할 거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거는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해리스의 외교 정책은 지금 잘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뭐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서 바이든 외교 정책을 계승할 거다라고 하는 건데 해리스는 아시는 것처럼 샌프란시스코에서 지역 검사했고요,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 했고, 캘리포니아 연방 상원의원 4년 한 게 정치 역적이 다합니다. 그러니까 포린 팔러스 관련돼서 측근도 없고요, 경험도 없고요, 뭐 비전 신념 이런 거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해리스가 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가 정답인데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바이든을 계승할 것이다. 다만 대선을 앞두고 젊은 층 유권자들의 턴아웃이 중요하기 때문에 투표하러 나오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로 팔레스타인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이시의 돈이냐 청년층의 표냐 뭐 이런 가운데서 지금 줄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트럼프가 되면 뭐 싱글 핸디드라고 해서 당연히 마음대로 할 거예요. 뭐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싱글 텀이라는 겁니다. 미국 수정헌법 22조에 따라서 트럼프는 이번에 당선되면 다시는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기 4년짜리 대통령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사실 미국 정치에서는 드문 경우입니다. 보통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해리스가 당선된다. 그럼 이 사람 8년짜리 대통령의 가능성까지 보고 미국 정치가 어저스먼트를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는 4년이 납니다. 4년 후에는 반드시 그만둬야 됩니다. 물론 트럼프는 2027년쯤 되면 내가 한 번 더 할게 뭐 하겠죠. 네. 네. 그렇지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저는 일본 정치로 전공을 바꿀 생각입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싱글 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럼 4년이라는 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폴리티컬리 생각해보시면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컨 텀 프레지던트들은 두 번째 임기 첫 해에 굉장히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아들 부시가 2004년 재선하고 나서 2005년에 소셜 시큐리티 프라이빗타이제이션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그 스탁마켓에 넣고 이제 운영하는 건데 막 돌아다니다가 카트리나라고 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임기 세컨 텀에 아무것도 못하다가 중간선거 때 낸시 펠로스라고 하는 미국 최초 여성 하원의장이 등장하는 중간선거 참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한테도 주어진 시간은 2025년 거의 한 해다. 그럴 때 중국과의 통상,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이민 문제 해결 할 게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이게 뭐랑 연관되냐면 2026년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면 2027년부터는 미국 언론이 곧바로 2028년 대선 모드로 돌아갑니다. 공화당 후보로 누가 나올 거다,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막 얘기하죠.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뭐 트럼프랑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닌데 트럼프가 삐집니다. 삐지는 트럼프가 생각하는 카드가 이제 김정은 카드라는 거죠. 물론 다 소설인데요. 이게 뭐 트럼프의 어떤 그 퍼스널리티 관련돼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치 구조상. 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트럼프가 유리하다, 해리스가 유리하다 뭐 한 가지씩 말씀드릴 텐데 이번 미국 대선의 기본 동력은 국정 심판 대 정치 양극화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 바로 밑에 줄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그 enthusiasm gap이라는 거는 트럼프를 찍는 사람들은 너무 트럼프가 찍고 싶어서 찍는 거고요. 해리스를 찍는 사람들은 해리스가 너무 좋아서 찍는 거에 비하는 거는 트럼프만 못합니다. enthusiasm gap이라고 하고 결국 왜 그러냐면 fundamental의 중요성이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fundamental은 경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경제 얘기를 들으면 주로 지표 얘기를 듣게 되죠. 우리가 뭐 미국 경제 어떤지 알기 위해서 미국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들을 듣게 되는데 뭐 인플레이션이 줄어들고 있고 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고 고용시장 안정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을 듣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작년에 9%였던 게 올해 3%, 지금 2.5%까지 내려왔다는 건 맞는데 더 중요한 유권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물가는 cumulative price level이라는 게 있어요. 누적 물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 통상 전쟁을 한 2018년부터
자꾸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수입품에 택스를 매기는 게 관세니까 수입품을 사는 사람들은 미국 소비자들이고 그래서 관세가 올라가다가 팬데믹 때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팬데믹 과정을 통해서 엄청 올라가 있던 이 누적 물가가 내려간 건 아니에요. 이 누적 물가가 이 정도로 높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같은 물건을 살 때 예를 들면 예전에 $1,000보다 더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12,000를 더 써야 같은 양의 물건을 살 수 있다. 또 하나 예가 뭐냐면 트럼프 때 1갤런짜리 우유를 사는데 $3였어요. 팬데믹 이후에 물가가 올라가서 $5가 됐어요. 그럼 지금 $4로 내려왔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래서 장기하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요. 뭐 누가 네가 말을 잇고 뭐 누가 근데 아,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행복할까요? 미국 유권자들이 $5에 $4 들어왔으니까 너무 좋아 나 해리스 찍을래 이렇게 될까요? 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미국 유권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였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 미국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였던 게 언제가 마지막이었냐면 1980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미 카터 대 로널드 레이건. 지금 무려 44년이 흘렀어요. 44년 동안 미국 대선을 치르는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유권자들이 결정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데이터가 없어요. 1980년 선거는 미국 정치 양극화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양극화의 동력이 있고 인플레이션의 동력이 있는데 어떤 게 더 유권자들의 마음 가운데 중요해서 투표를 하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리스가 유리하다. 이거는 뭐냐면 프로세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조기 투표라고 하는 것이 벌써 시작된 주들이 있는데 미국이란 나라는 원래 조기 투표를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부터 이제 2020년 팬데믹 이전까지 미국의 대선은 하루 합니다. 대선 하루에 현장 투표를 하는데 그 대선 날짜가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기 투표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기 투표라는 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그 팬데믹 때 각 주가 이렇게 열심히 도입해 가지고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미시간 같은 경합 주에서는 팬데믹 전에는 조기 투표가 아예 없었어요. 없었다는 말은 약간 어폐가 있고 어떻게 되냐면 조기 투표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조기 투표를 해야 되는 사정이 있은 경우에 주 정부에다가 내 상황을 얘기하면 주 정부가 그걸 까다롭게 심사해서 조기 투표를 허용해 줍니다. 이런 상황에 누가 조기 투표 구제하겠어요? 투표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미시간이 그랬는데 주 헌법을 바꿔서 팬데믹 과정 가운데 조기 투표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일렉션 데이가 일렉션 위크스가 됐어요. 자, 그러면 하루 투표하는 미국 대선과 3주 동안 투표하는 미국 대선 관련해는 민주당에게 구조적으로 유리함이 있습니다. 왜? 젊은 층, 소수인종층, 빈곤층 이런 사람들이 예전에 하루 투표할 때 공휴일이 아닐 때는 투표를 건너뛰거나 못했어요. 3주 동안 사전 투표를 가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사전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편 투표를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한테 유리하고 개표 관련돼서는 제가 뭐 공화당원도 아니고 민주당원도 아니고 전 대한민국 국민인데 공화당 쪽에서 얘기하는 부정투표 시비가 조금 일리가 전혀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가 지금 초박빙 경합주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펜실베니아 주 중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곳에 인구가 많은데 필라델피아는 100% 해리스 표가 나오는 곳이죠. 근데 미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 운영이나 개표나 투표나 모든 걸 각 주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필라델피아에서 예를 들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으니까 개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원봉사자를 한 며칠 전에 모아요. 자원봉사자를 모아가지고 한 이틀 정도 교육시킨 다음에 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펜실베니아는 주 법에 따라서 11월 5일 아침 7시까지는 조기 투표된 그 밸럿들, 투표용지들을 까볼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11월 5일 날 미국 대선하면 우리 시간으로 11월 6일 정도에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조기 투표한 거를 개표하기 시작하는데 개표 과정이 복잡합니다. 뭐냐면 처음에 이 조기 투표에서 온 그 투표용지를 처음에 딱 하는데 까가지고 뭘 제일 먼저 하냐면 미국은 후보자가 이제 유권자가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할 때 사인을 해요. 등록할 때 사인과 이 밸럿에 있는 사인과 먼저 대조해 봅니다. 그걸 누가 하냐면 개표 자원봉사자들이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필라델피아의 자원봉사자들이 여기는 해리스 몰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투표하면 되면 다음에 얼추 비슷하면 오케이 합니다.
공화당은 여기서부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철저히 안 한다. 뭐 이런. 그러니까 이게 조직적이고 광범위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부정투표, 아 제가 여기서 부정투표 얘기를 자꾸 하면 이상하게 되겠지만 어쨌건 공화당의 불만, 공화당의 우려 사실 뭐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투표 개표 제도가 허술해요. 사실은. 자, 그런데 어쨌건 조기 투표 관련돼서 그런 것이 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후반부인데 자, 트럼프 승리 시나리오, 뭐 해리스 승리 시나리오 이런 거는 이제 워싱턴 포스트에 나와 있는 그림들이 너무 이뻐서 제가 그냥 가지고 온 거고요. 맨 왼쪽만 보시면 되는데 트럼프는 다른 7개 경합주 모두 다 져도 펜실베니아,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는 사실 민주당이 이기기 어려워요. 그래서 조지아, 펜실베니아 두 곳만 이기면 트럼프가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정치자금 모은 것 중에 80%를 조지아와 펜실베니아에 있는 그 TV 마켓에 써서 예약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선벨트 이기기 어렵습니다. 애리조나,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이기기 어려워요. 다만 해리스가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중서부 3개 경합주만 지키면 플러스 네브라스카 세컨 디스트릭트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좀 복잡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거기만 이기고 나면 270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해리스의 그 필승 전략은 중서부 3개 주를 지키는 것인데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는 재밌는 것이 항상 좀 같이 움직여요. 2016년에는 세 군데 다 트럼프, 2020년에는 세 군데 다 바이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해볼만하다. 자, 뭐 이거는 거의 나이트메어 시나리오여서 만일에 해리스가 위에 세 군데 이기고 트럼프가 밑에 네 군데 다 이겼는데 해리스가 네브라스카 세컨 디스트릭트를 지면 269명 대 269명 타이가 나옵니다. 네, 힘듭니다.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미국 수정헌법 12조와 20조에 따라서 미국 하원이 각 주가 한 표씩 행사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근데 어떤 주가 어떤 하원이 뽑냐면 지금 현행 하원이 아니라 이번 11월 5일 날 하원의원 선거도 하는데 거기서 뽑힌 새 하원 119대 하원이 내년 1월 3일에 개원하는데 1월 6일에 모여서 일렉토럴 칼리지를 서티파이하고 까봤더니 이륙구대 이륙구다. 자, 그럼 우리가 뽑자. 이렇게 돼서 새 하원이 뽑게 돼 있습니다. 근데 각 주가 한 표씩 하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구조적으로 유리해요. 와이오밍, 몬태나, 아이다호 이런 데 하원의원 한 명인데 다 레드 스테이트예요. 캘리포니아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한 표예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 상원 선거도 51대 49로 공화당이 내년 상원의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이제 향후 이제 뭐 한 6주 남았다고 하는데 관전 포인트 두 가지는 이 조기 투표 관련돼서는 민주당한테 유리하고 여기 밑에 두 번째 있는 TV 캠페인 커머셜이라는 거를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뭐냐면 미국은 로컬 뉴스 TV,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뭐 교통사고 나고 뭐 내일 날씨가 어떻고 이런 뉴스를 본 다음에 항상 30초짜리 선거 동영상이 본물 쏟아집니다. 이게 왜 트럼프한테 유리하냐면 100% 네거티브 캠페인입니다. 흑색 선전인데 내용이 다 이런 거예요. 여기는 트럼프의 막말, 트럼프의 뭐 실언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해리스를 비판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그 30초짜리 동영상 보시면 카멜라 해리스 뭐 막 음울한 목소리에 막 화면도 흑백에 막 인플레이션을 이런 사람들이 아 인플레이션 심각하지 트럼프 땐 좋았는데 이 생각을 대선 직전까지 로컬 뉴스에서 보는 거예요. 이 다이내믹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들이나 한국에 있는 분들은 볼 수가 없죠. 뭐 미국 가서 테레비를 켜야 되니까 이런 게 있고요.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후반부인데 하여튼 엄청 빨리 해보겠습니다. 미국 정치와 중국 정책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국내 정치가 어떻게 중국 정책을 만드는가 관련돼서 연구하는 사람인데 왼쪽 위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한다. 별로 안 싫어하다가 2017년 트럼프 첫 해부터 쭉쭉쭉 싫어하는 비호감도 올라가다가 팬데믹 때 우한 바이러스 뭐 등등 그래서 막 엄청 올라가죠. 그래서 미국은 중국을 싫어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한다. 뭐 그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중국을 에너미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 공화당 유권자들은 두 명 중에 한 명이 그렇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재밌어요. 민주당은 한 20% 정도, 네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중국을 에너미로 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중국을 에너미로 본다.
그거는 뭐 공화당 민주당 차이가 없어요. 근데 중국을 중국을 애너미로 보는 그 비율이 중국은 둘 중에 한 명, 민주당은 넷 중에 한 명. 이렇기 때문에 바이든이 얘기하는 중국과의 정책에 있어서 competition without conflict, competition without catastrophe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그래도 적어도 중국과의 공존 가능성을 기후위기가 됐든 아니면 미국 민주당의 진보파가 원하는 국방비 삭감이 됐든 아니면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레티스 워크 같은 소위 소다자주의가 됐든 중국과의 어느 정도의 공존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근데 공화당은 사실 농업주에 있는 유권자들만 빼놓고는 군사안보적으로도 그렇고 이념적으로도 그렇고 선거 쪽으로도 그렇고 차이나 배싱 쪽에 올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되는 게 좋냐 해리스가 되는 게 좋냐 한국한테 관련돼서 우리가 미중 간의 공존 가능성을 그래도 우리 국익에 부합된다라고 생각하는 한 해리스가 되는 것이 조금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오른쪽은 제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인데 미국은 양당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중국 정책을 할 때 저 네 가지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중국 인권 관련돼서는 초당파죠. 그다음에 오른쪽 위에 보시면 중국과 기후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완전히 당파적입니다. 그다음에 왼쪽 아래에 보시면 중국 통상 이슈를 트럼프가 테리프로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트럼프가 중국과의 통상 문제를 테리프 말고 미국 의회 입법으로 가지고 오면 공화당 내부가 분열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브라스카, 사우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캔자스 쭉 내려오는 이쪽 라인과 조지아, 알라바마, 미시시피 이쪽 라인이 빅 L이라고 하는데 라지 그 대문자 LDO라고 그래요. 여기가 다 농사짓는 곳이고 다 공화당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통상 문제를 의회에서 입법으로 하면 당연히 중국이 보복 관세하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자기 성향상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테리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 의회에 들고 들어올 수는 없다. 시간이 거의 없으니까 제가 빨리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 관련돼서 뭐 행정명령이나 입법정책 그러니까 이게 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중국 정책 관련돼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 바이든 해리스 쪽은 입법 정치. 그다음에 트럼프는 트레이드만 얘기합니다. 100% 테크놀로지 별로 관심 없어요. 사이언스 더더욱 관심 없어요. 근데 바이든은 트럼프 테리프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통상 정책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임기 내내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 얘기만 하는 거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있다. 그다음에 아시아계 유권자들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애리조나도 있고 조지아도 있고 노스캐롤라이나도 있고 경합주에 많습니다. 중서부보다는 이 사람들이 중국을 배싱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요. 중국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팬데믹 때 차이나를 배싱했더니 뭐가 생겼을까요? 뭐가 생겼냐면 이 저기 에이션 헤이트리드 아시아 혐오 범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너무 심하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저블리하면 미국의 아시아계 유권자들이 피해를 봐요. 이 다이내믹을 민주당이 알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IRA 폐기 가능성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트럼프가 더 이상 IRA 관련돼서는 얘기 안 하는 게 IRA 때문에 베네핏을 얻은 지역구들이 대부분 다 공화당 지역구들이에요. 그래서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하는 여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지역구에다가 한화 큐셀즈가 2빌리언 달러짜리 배터리 공장을 지었어요. 그러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나중에 트럼프가 IRA 폐기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트럼프가 하자고 하니까 해야 되겠는데 자기 지역구에 봤더니 2빌리언 달러짜리 배터리 공장이 있어요. 한화에서 지은. 애매해집니다. 트럼프가 이 상황을 인지하는 거예요. 전기차와 미국 정치라고 해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EV Politics 프로젝트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전기차 산업 관련된 정치적 측면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은 거의 50% 가까이 난 전기차 절대 안 사 이런 사람들 굉장히 이것도 양극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와 군사 안보 차원은 기본적으로 미국은 현재 국내 문제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메리칸 그랜드 스트래티지 무슨 대통령의 독트린 이런 거 나오기 어려운 나라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요. 다만 동맹관계 관련돼서
이 트럼프나 공화당은 전통적 비개입주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은 1920년대, 1940년대까지 돌아가는 전통적입니다. 근데 레이건이 뭐 비개입주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근데 공화당의 DNA에는 이 비개입주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화당이 예전에 그 하트랜드 쪽에 굉장히 발판이 있던 정당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의 DNA, 지금 뭐 JD 벤스 같은 사람, 오하이오 출신 이런 사람들의 DNA에는 비개입주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다가 지금 다자주의 반대하는 거는 당연히 그렇고요. UN 싫어합니다. 공화당 쪽은 이런 거가 합쳐져서 동맹관계 신뢰 저하가 있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다자주의는 우드로 윌슨 때부터 채택한 민주당의 기본 팔러스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고학력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이 트럼프 쪽으로 막 쏠리니까 오히려 칼리지 그레듀에이트들이 지금 민주당 쪽으로 굉장히 많이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나토의 중요성, WTO의 중요성 이런 것들 다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국제주의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뭐 주한미군 이슈는 트럼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끝나거나 트럼프가 사라지거나 하면 공화당 내부에서 물론 트럼피즘을 이어받겠지만 트럼피즘의 뭐 테리프나 중국 배싱이나 이민 강경이나 이런 건 다 이어받겠지만 주한미군이나 방위비 분담 관련된 한국을 압박하는 거는 아무도 이어받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방위비 분담금이나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원앤온리 트럼프만 얘기하는 거다. 동맹 중시 성향은 트럼프를 제외하면 미국 정책 근본적인 입장인데 다만 민주당의 그 레티스 워크라는 것도 거기서 보면은 사실 다자주의 플러스 비용 절감 효과가 있어요. 더 이상 미국이 혼자 다 책임지지 않는 어커스도 뭐 호주 영국 호주 일본 인도 끼고 호주 인도 일본 네네. 쿼드도 뭐 인도 일본 뭐 인도 일본 어디죠 또 쿼드가 하여튼 예, 네, 아 무식함이 드러나서, 네, 어쨌건 미국이 주도적이지만 미국이 혼자 책임지지 않는 굉장히 코스트 이펙티브한 동맹 방식입니다. 미니 레터럴리즘이요. 그 다음에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는 공화당 외교 정책 관련돼서 분명히 논쟁이 있을 거예요. 니키 헤일리나 뭐 마이크 펜스나 이런 유가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오히려 끝나야 공화당의 외교 정책 관련돼서 큰 논쟁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산업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긴 한데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보다는 사실 왜냐하면 트럼프나 해리스 모두 산업정책 챔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경쟁을 위해서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기업을 도와주고 정부가 나서서 하는 그런 챔피언은 전혀 아니에요. 트럼프는 오직 테리프, 테리프 앤 테리프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해리스는 뭐 차일드 크레딧이나 차일드 케어나 뭐 소위 요새 얘기하는 오퍼튜니티 이코노미라고 해서 뭐 복지 예산만 쓰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리더십으로부터는 소위 산업정책에 기반한 중국 견제는 제가 볼 때 없어요. 자 그럼 뭐냐면 미국 의회가 중요합니다. IRA가 통과될 때도 사실은 저 두 가지 조 맨신이라고 하는 상원의원이 갑자기 나 이거 할래 그래서 척슈머한테 전화해서 척슈머랑 합의 본 게 IRA 법안이고 더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세닛의 팔러멘테리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원 규칙 자문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IRA는 필리버스터에 적용받지 않는다라고 유권 해석을 해준 거예요. 만일에 그 사람이 유권 해석을 안 해줬으면 필리버스터를 통과했어야 되고 민주당한테 60명의 상원의원이 없어요. IRA 못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우리는 이제 결과물만 받아들이고 이제 대책을 얘기하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있고요. 반도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반도체 관련된 법안들이 미국 의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게 있다가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상원 공화당에서 우리 이거 바이파티즌으로 하자. 이거는 필리버스터가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상원 공화당 열몇 명이 오케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하원으로 넘어간 거예요. 하원은 단순 과반이기 때문에 하원으로만 넘어가면 민주당 하원에서 통과시켜주는 거죠. 자, 뭐 이런 상황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국 견제라는 데 있어서 미국의 내 이견은 없습니다.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이견은 없어요.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어서는 여전히 미국이 논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트럼프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법도 미국 하원 공화당에서는 88%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론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서 미국이 뭐 의회가 초당파적으로 나선다? 오보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는 바이든 대통령 시대니까 미국 하원 공화당이 반대표를 던진 걸 수 있어요. 트럼프가 하자 그러면 미국 하원 공화당이 하자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정당인데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미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언론 중심으로, 선거 중심으로 혹은 대통령 중심으로 한미 관계를 봐왔고 미국 공부를 해왔는데 이제는 미국 의회 쪽으로 좀 관심을 돌릴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